소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 끝나고 빨리 클렌징을 하고 퇴근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제가 지난번 그 영상들에서 항상 저는 화장솜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뭐 클렌징 워터나 아이 리무버 이런 거할 때는 뭐 어떻게 화장솜을 사용하지 않는지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는데 지금은 막 이렇게 마스카라도 하고 원래 영상 찍는 것처럼 화장을 조금 진하게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클렌징 하기 전에 머리를 묶고 앞머리를 정리해 줄게요. 머리를 좀 이렇게 하고 클렌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렌징 하기 전에 제가 지금 렌즈를 낀 상태라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렌즈를 빼줄게요. 일단은 아이 리무버를 먼저 사용해 볼게요. 아이 리무버 사용하실 때도 보통 화장솜을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집에 화장솜이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소량만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손바닥으로 요 정도로만 사용해요. 찍어서 양쪽 눈에다가 우리 손가락이 정말 화장솜보다 자극 없이 이제 화장을 지울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손가락으로 직접 이렇게 눈화장을 지우다 보면은 마스카라가 어느 정도 지워졌는지 이런 것도 다 손가락으로 느껴져요. 막 세게 비비거나 그러지 않아도 어차피 뭐 2차, 3차 이렇게 세안할 거니까. 미온수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목하게 손가락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담아서 눈 부위만 이렇게 닦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눈 화장이 다 지워졌으면 이제 클렌징 워터로 1차 세안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 클렌징 워터 쓰실 때도 항상 화장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화장솜을 또 사용할 때막 한두 장 쓰는 게 아니라 다섯, 여섯 장 이렇게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근데 화장솜을 이렇게 잠깐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닦아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피부에 정말 많이 자극이 가요. 화장솜을 사용하지 않고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 비결은 바로 이렇게 거품이 나오는 공병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클렌징 워터를 덜어서 사용하시는 건데, 얼굴에다가 바로 분사해 줄 거예요. 흘러내리기 전에 이렇게 부드럽게 화장을 녹여주시고, 미온수로 닦아낼게요. 자, 이렇게 클렌징 워터까지 하고 이제 클렌징 폼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막 2차, 3차 세안까지 하실 때는 그 클렌징 폼도 조금 순한 걸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막 닦았을 때 너무 뽀득뽀득하게 닦이는 것보다는 저는 좀 약산성 클렌징 폼, 순한 제품 이런 거를 짜서 거품을 많이 내줘서 이 거품을 이용해서 세안해야 된다는 거는 다들 아시죠? 저는 클렌징 폼을 쓸 때, 그냥 손바닥으로 이렇게 문지른다기보다 손가락, 이렇게 손끝을 좀 사용하거든요? 하고, 이 손가락, 손끝으로 한번 싹 훑어줘요. 안 지나가는 곳이 없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헹구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해요. 제가 저번에 객관리 윗미를 찍을 때 한번 클렌징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너무 여러 번 헹궈서 편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직접 해보니까 막 24, 25번? 아무튼 되게 많이 헹구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헹굴 때
헹굴 때 얼굴 너무 빡빡 밀지 말고 좀 물을 튕겨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클렌징이 끝났으면은 이제 수건으로 물기만 꾹꾹 눌러서 닦아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클렌징 끝! 아, 뭐 토너 바르는 것도 화장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발라요.